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블렌더 지오메트리 노드 입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는 지오메트리 노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예시를 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렌더에는 지오메트리 노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지오메트리라는 건 물체의 성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지오메트리 노드는 어떤 물체의 성질을 바꿔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평소 물체의 형태를 바꿀 때 블렌더에서 모디파이어를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일종의 물체의 성질을 바꿔주는 모디파이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지오메트리 노드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지오메트리 노드를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Shift A 키를 눌러서 메쉬의 큐브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큐브가 생겼는데 이 큐브에다가 우리는 지오메트리 노드를 사용해 볼게요. 지오메트리 노드 를 쓰려면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모디파이어 탭에서 Add Modifier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지오메트리 노드라는 게 뜹니다. 이걸 클릭해보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위 탭에 지오메트리 노드를 클릭하셔서 이 창에 가줄게요. 그럼 이렇게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New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옆에 모디파이어 창에서 New 버튼을 클릭하셔도 지오메트리 노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New 버튼 클릭하셔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지오메트리 노드랍니다. 이 지오메트리 노드가 잘 작동하려면 얘의 언어를 입력해줘야 해요. 우리가 평소 글을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오메트리 노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얘의 언어를 넣어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이 큐브를 원형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이 큐브를 원형으로 만들 거야 라는 말을 이 지오메트리 노드에 입력해줘야 되겠죠. 이때 문장에서 나는 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게 그룹 인풋이고 뭐뭐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그룹 아웃풋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원형으로라는 말을 넣으면 이 지오메트리 노드가 큐브를 원형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작동하겠죠. 그럼 원형으로라는 말을 사이에 넣어볼게요. Shift A키를 누르면 이렇게 지오메트리 노드에 입력해줄 언어들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원형이라는 말을 찾아야 하니까 여기 위에 Search 부분에 스피어를 입력해서 찾아줍니다. 스피어를 입력해보니까 UV 스피어랑 아이코 스피어가 나오네요. 이 중에서 UV 스피어를 한번 선택해볼게요. UV 스피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 언어를 이 사이에다 넣어주면 완전한 문장이 되면서 지오메트리 노드가 잘 작동하겠죠. 한번 이 UV 스피어를 끌어다가 이 사이에 놓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큐브가 원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리 노드는 얘가 쓰는 언어를 넣어줌으로써 작동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나는에 해당하는 아이가 연결이 끊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새롭게 원형이라는 말을 넣어줘서 얘만 입력이 된 거예요. 즉 원형으로 만들어줘만 입력이 된 거죠. 근데 나는 원래 큐브 모형도 유지한 상태로 원형도 함께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출력하게끔 해주면 되겠죠. Shift A키를 누르신 다음에 Search에 Join Geometry라고 검색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입력한 언어를 함께 나오게끔 합쳐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각 아이가 가진 물체의 성질을 합쳐서 출력하게끔 해주는 거죠. 이 Join Geometry에 이 두 개를 연결해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만드실 수 있어요. 이 Join Geometry는 자주 쓸 거라서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Shift A키를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 Geometry 노드에 입력해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외우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건 자연스럽게 익히시게 될 거니까 지금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실습해보면서 살펴볼게요. 그럼 그냥 아무렇게나 연결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를 소켓이라고 하는데 이 소켓이는 자기랑 같은 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랑 다른 색깔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언어를 입력해주기 싫다며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색으로 얘의 언어를 연결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다 같은 색으로 연결해줘야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예외가 많이 있는데 그건 차차 설명드릴게요. 그냥 지금은 아 소켓이는 자기랑 같은 색을 제일 좋아해서 다른 색은 거절하기도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해주세요. 이 소켓이의 색상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이 다른데요. 먼저 이 초록색 소켓이는 지오메트리를, 어두운 초록색은 1, 2와 같은 정수를, 회색은 소수점이 있는 플로트 수를, 보라색은 x, y, z라는 3개의 축을 계산해서 나오는 값인
벡터값을, 분홍색은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불린을, 하늘색은 문자열을 나타냅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시를 함께 만들면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살펴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